치구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절한 케이스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치구 부분은 치골이라고 하는 뼈 바로 위에 지방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아랫배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아랫배가 많이 나와서 복부 흡입 수술을 한 이후에 치구 부위만 남아서 내원하신 경우도 있고, 다른 부위에 지방이 많지는 않으나 치구 부분만 유난히 볼록하여 고민이 되어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구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절한 케이스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치구 지방이 돌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 흡입술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구가 유난히 볼록하지만 실제로는 뼈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초음파 검진도 해볼 수가 있고요. 핀치 방법을 통해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아야 합니다. 치구 지방 흡입술 이렇게는 안 돼요. 치구 지방 흡입술을 할 때 단순히 치골 바로 위쪽에 있는 지방 부분만 흡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양쪽 사타구니 쪽에 지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위까지 함께 시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사타구니 지방까지 흡입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정리가 되어 오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대부분 치구 지방 흡입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치구 지방 흡입술을 위한 팁 3가지. 첫 번째,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대칭을 맞춰주고 지방이 특히 많아서 볼록 튀어나온 부위를 중점적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시술 전에 적절한 디자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시술 팁을 사용하게 됩니다. 절개 부위에서 먼 부위는 긴 카테터를 사용하고 가까운 부위는 짧은 카테터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흡입을 하도록 합니다. 많은 양의 지방이 있는 부위는 굵은 카테터를, 섬세한 흡입이 필요한 부위는 얇은 카테터를 이용하여 흡입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방을 다 제거하지 않고 일부의 지방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까지 모두 흡입을 해버리면 추후에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움푹 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남겨두고 더 깊은 부분에 지방들을 흡입하여 치구 부위가 얇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치구 지방 흡입술에 대한 주의사항과 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